당연하십니다. 오늘은 대리운전 전동킥보드 8인치 초음파 규열 쇼마가 아무래도 광폭이라서 승차감이 통타이어 승차감이 나오죠. 통타이어 승차감이 나오기 때문에 요런 8인치 통타이어들 승차감의 앞쪽에 이제 쇼바 이제 나왔죠. 요런 쇼바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중국 애들이 한 몸무게를 120kg나 100kg 정도 쇼바 스프링 굵기로 세팅을 합니다. 예. 그래서 쇼바가 아주 두껍고 만인이 탈수 있고 좀 뚱뚱하신 분도 가냘픈 사람도 그냥 아무나 타라. 일단은 좀 단단하게 만들어 놓겠다라는 식으로 중국 애들이 만들어 놔요. 왜냐면 너무 허물게 만들어 놓으면 뚱뚱한 사람들이 탔을 때 쇼바가 땅바닥에 막 가벼운 사람 뚱뚱한 사람들이 탔을 때 쇼바 땅그 100kg 이상인 사람들이 탔을 때 쇼바가 부딪히겠죠. 이렇게 꽝 눌려서 탕탕 치면서 부딪히겠죠. 그래서 100kg인 사람도 타도 될수 있을 정도로 쇼바를 좀 딱딱하게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쇼바를 좀 튜닝을 하려고 국내에다가 이렇게 쇼바를 구입을 했습니다. 쇼바를 좀 구입을 했죠. 쇼바를 조금 구입했습니다. 쇼바를 좀 구입을 해서 얼마 안 합니다. 쇼바 개당 뭐 2,000원, 4,000원 이렇게밖에 안 하는데 엄청나게 샀습니다. 쇼바 길이도 모르고 그래서 쇼바를 그냥 막 샀습니다. 쇼바를 보시게 되면 한 네다섯 바씩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쇼바를 마구 샀습니다. 마구 샀습니다. 몰라서 그냥 일단은 보통 시중에 튜닝을 많이 하는 사이즈로 좀 많이 샀습니다. 이렇게 사가지고 일단 넣어보려고 합니다. 그래갖고 쇼바를 한 7, 8만원어치 샀어요. 사서 일단 넣어보고 아니면 또 사서 또 쇼바 튜닝을 하겠습니다. 쇼바를 그냥 스프링만 살짝 바꿔주는 거죠. 그 대신 이 승차감이 극대화되거든요. 그래서 요 작업을 한번 내일이나 한번 해서 이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8인치 듀얼 전동 킥보드 요 쇼바를 엄청나게 좀 좋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한번 동영상을 한번 올릴게요. 쇼바 이게 어디서 샀냐면 삼솔 금형 스프링에서 샀어요. 샀어. 요거 쇼바를 싸그리 바꿔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